쇼핑 2번, 2번 강제로 가던데 뭐가 좋을까요? 논의 침향? 저는 흑생강 추천드립니다. 흑생강. 흑생강이라고 여기에 논이도 유명하지만 저는 논이는 저희 집에 논이 나무가 있어요. 근데 라오분들이 안 가져가요. 근데 흑생강은 비싸고 흑생강은 팔아요. 여기 분들도 흑생강은 귀하게 생각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침향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흑생강을 추천드립니다. 흑생강을 얇게 포를 편을 떠서 말려서 이렇게 차에 우려져주면 된다고 합니다. 그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이 인삼보다 5배가 많다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여기 현지에서 나는 거거든요. 흑생강이 많이들 사가십니다. 추천드립니다. 흑생강이요? 네, 흑생강. 이 잘라보면 안에가 그냥 생강은 노란색이잖아요. 흑생강은 자주색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흑생강 많이 사가십니다. 꿀이 여기 싸고 좋은 것 같아요?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꿀이 싸고 좋은 거는 맞아요. 석청? 석청 이런 거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따로 이제 사먹어보진 않아가지고, 저는 이제 논이도 사먹어보고 흑생강을 사먹어봤는데, 흑생강이 좋다고 합니다. 저는 논이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. 여기 뭐, 좋아하시는 분들은, 여기 왜 그 영지 있잖아요. 영지버섯? 영지도 나고 하기 때문에, 꿀도 드시고, 뭐, 연기도 사드시고 하시던데, 흑생강은 쉽게 이제 그 큰 마트에서도 팔고, 시장에서도 팔고 하니까, 네. 논이는 저는 점점 이제 별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왜 별로인 것 같은가 하면, 그렇게 좋으면, 논이를 이 현지 분들이 많이 찾을 거잖아요. 근데 안 찾아요. 저희 집에 논이 나무가 있는데, 논이 열매가 뚝뚝 떨어져가지고, 아주 다 갖다 버리고, 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. 저희 집 마당에 논이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, 한 그루는, 베어버렸고요. 너무 짜증나가지고, 논이 냄새 엄청 지독한 거 아시죠? 한 그루는 남아있는데, 어느 논이가 계속 열매가 계속 뚝뚝 떨어집니다. 그래서, 지금도 마당에 한 두 개 정도 떨어져 있는데, 이분들이 안 따갑니다. 저희 집에 망고나무도 있는 거 아시죠? 망고는 이분들이 와가지고 따가요. 망고 따가도 돼? 라고 물어도 보고. 근데 논이는 안 따갑니다. 그래서, 아, 논이는 이 사람들이 안 찾는 거 보니까 별로인가 보다. 흑생강이 좋은가 보다.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. 논이는 약간 시대 트렌드를 타가가 시들해진 제품 같은 느낌인데, 근데 논이 같은 것도 쉽게 뭐 구할 수는 있어요. 뭐 엄마네 마트 같은 데도 팔고. 근데 흑생강은 엄마네 마트에 안 팔더라고요. K마트에 팝니다. K마트에 팔고요. 그리고 뭐 큰 이제 대형 마트 같은 데도 흑생강은 한 그 정도 들은 이제 플라스틱 팩에 가게 파는데 한 센에서 센 하 정도 하거든요. 한 만 원 정도 합니다. 그 정도 되는 크기에. 그래가지고 우선 사기도 쉽고, 여행객 때문에 많이 사가시죠, 아시는 분들이면. 혹시 흔해서 안 따가는 것 아닐까요? 그런가요? 그때 논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안 좋아한다. 안 좋아한다. 안 먹는다라고 기초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다들 논이 두리안 좋을 거라고 하던데, 저도 좀 그렇더라고요. 두리안은 뭐 맛있어 하시는 분들은 맛있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, 저는 별로더라고요. 두리안도 되게 비싸요. 이런 거 씨알 한 두 개 들은 게 한 만 원 정도 합니다. 한국 돈으로. 그래서 사 먹어봤는데 저는 별로더라고요. 저도 흑생강은 꼭 사보고 싶어요. 고산지대 몽족이 주로 재배하는 것 같더라고요. 흑생강이라고 치면 옛날에 태국 왕족들이 먹었다고 합니다. 흑생강이. 왕족들이 뭐 아무거나 먹진 않겠죠. 그렇다고 하니까 아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와 비싸네요. 일단 맛이 없죠. 근데 흑생강도 맛이 없어요. 차로 우려내서 먹으면 생강하고는 완전 다른 맛이 나는데 약간 화장품 맛 비슷해요. 그래서 흑생강도 먹기가 어려워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논이는 먹기가 더 어렵죠.